너네 너네 꽃이라고 할수 있죠.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한 20분 정도 동안 제가 화면을 통해서 공부를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 너네 강의는 기본적으로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내용보다는 또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최대한 쉽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 드리니까요. 제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봐주시면은 분명히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강의는 이제 기법 강의는 아닌데 또 기법으로 써먹을 수 있는 여지들도 있어요. 테마주에 대해서. 테마주의 정의는 뭐고, 테마주를 어떻게 보고, 테마주를 어떻게 매매할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한 강의입니다. 테마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시라면 이 강의를 통해서 테마주가 무엇인지, 테마주의 흐름은 어떤지 대략적인 개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오늘 강의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공부합시다 관련된 코너는 테마주 분석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테마주,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죠? 네, 왜 좋아하시죠? 변동성이 크니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타를 잘 하게 됐을 경우 먹을 수 있는 폭도 크니까. 근데 반대로 변동성이 큰 종목을 잘못 매매하게 되면 내가 매수했을 때도 귀신같이 급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훨씬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테마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부터 볼게요. 테마주란 뭘까요? 테마주란 증권시장에서 당시 정치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주식 및 등락을 함께하는 종목군. 이게 테마주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사전적인 정의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의 주목을 이끌어서 그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종목군. 이게 뭐라고요? 테마주입니다. 항상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사전적인 정의는 좀 어려워요. 한문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딱딱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 단어가 딱안 들어오시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자, 그런데 요 부분부터 중요해요. 테마주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들어보셨나요? 테마주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네, 제가 나눈 구분입니다. 첫 번째 성장 테마, 두 번째 순환 테마예요. 그런데 이 성장 테마와 순환 테마는 확실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요. 매매하는 방법도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성장 테마와 순환 테마가 있다는 것. 이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매매 방법이 다르니까. 성장 테마를 순환 테마 방법으로 매매하시면 안 되죠. 네, 순환 테마를 성장 테마 매매 방식으로 하셔도 안 되죠.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분부터 확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 다른 매매법을 적용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성장 테마부터 보겠습니다. 성장 테마란 뭘까? 새롭게 성장하고 떠오르는 테마. 말 그대로예요. 테마인데 성장을 하는 테마죠. 예를 들면 이런 테마예요. 자, 메타버스, 수소, 가상화폐, 5G, 로봇, 원격 의료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성장 테마가 뭔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 새롭게 성장하고 떠오르는 테마입니다. 자,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몇년 전만 해도 우리가 딱히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죠? 최근 들어서 부각되고 있죠. 수소도 볼게요. 몇년 전에도 수소는 있었지만 그때는 수소가 부각되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뭐 수소,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초기에 누가 관심 있었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알려져 있고 비트코인 ETF도 상장될 것 같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다 성장 테마입니다. 새롭게 성장하고 떠오르는 테마. 여기서 새롭게, 네, new, fresh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성장 테마고요. 자, 다음으로 순환 테마를 보겠습니다. 순환 테마. 특정 시기에 부각되는 테마. 자, 이게 중요합니다. 특정 시기입니다. 성장 테마는 뭐라고요? 새롭게. 순환 테마는 특정 시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순환 테마를 볼게요. 어떤 테마냐? 정치 테마, 계절. 남북, 한일 관계, 올림픽. 이게 바로 순환 테마예요. 여기서 성장 테마와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정치 테마를 볼게요. 정치 테마가 왜 순환 테마냐? 대선, 총선.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관련주들이 움직여요. 이번에 있었던 대선 같은 경우에도 뭐 윤석열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 이런 식으로 이제 대선이 직전까지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대선이 끝나니까 그런 테마주들의 흐름이 다 꺾입니다. 이제 또 언제 움직일 수 있어요? 또 지방선거, 총선 이런 부분에서 또 움직일 수 있고,
다음번에는 또 대선이 있죠. 우리가 죽기 전까지 몇 번의 대선을 볼 건데 그때마다 대선 테마주들이 생기고 죽었다가 생기고 죽었다가 계속 패턴상 순환을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순환 테마라는 거죠. 계절 마찬가지. 여름 수혜주라고 하면 뭐 에어컨 관련주, 아이스크림 관련주, 뭐 빙그레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름은 이번에 오고 다음에 안 와요? 아니죠.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입니다.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이 덥긴 한데요. 그럼 내년에도 여름은 오고 내후년에도 여름은 옵니다. 그죠? 순환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남북이라든지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죠? 네, 순환을 합니다. 올림픽도 특정 기간 4년에 한 번씩 오니까 올림픽 수혜주로 쫙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나중에 또 올림픽 수혜 받을 때 쫙 올라갔다가 이게 순환입니다. 그래서 성장 테마와 순환 테마로 나뉜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먼저 구분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 두 테마는 매매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각각의 매매하는 방법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장 테마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거나 기존에 있었던 테마가 강화되며 형성되는 시세의 랠리가 강하고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장 테마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거나 뭐 메타버스처럼요. 기존에 있었던 테마가 강화되면서 수소나 5G처럼요.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고 랠리가 강하고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성장 테마의 특성이고 순환 테마는 반복적인 패턴으로 발생하면서 특정 시기에 집중돼요. 그리고 시세가 짧고 단기간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부터 바로 다르죠. 성장 테마는 뭐예요? 시세 랠리가 강하고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순환 테마는 시세가 짧고 단기간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 테마 한번 볼까요? 자, 2차 전지 대표적인 성장 테마입니다. 2차 전지 주 한 번 갈 때 엄청나게 가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어때요? 한 번 올라갈 때 쫙 갑니다. 예전에 삼성 SDI 강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약하지만 쫙 올라가죠. 시세의 랠리가 길고 강합니다. 오래 가고요. 순환 테마는 아니에요. 시세가 짧고 단기간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테마 마찬가지죠. 대선 기간에 반짝했다가 끝나면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움직임도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테마와 업종의 차이. 테마와 업종의 차이가 뭐예요? 자, 테마는 관련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관련주. 2차전지 테마주는 2차전지 관련주로 바꿔 말하셔도 돼요. 관련주로 바꿔 말할 수 있고 특정 이슈와 관련된 모든 종목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영위산업과 관계가 없거나 적고 언제든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테마의 특성이에요. 테마. 자 볼게요. 그 정치 테마주라고 했을 때 굉장히 여러 종목이 엮이지만 그 종목들이 산업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그 인물의 지연, 혁연, 하련 이것으로 엮여 있는 것뿐이지 산업적인 공통점은 1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관련된 모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위산업과 관계가 없거나 적고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뀝니다. 바뀌어요. 언제는 정치 테마주였는데 언제는 아닌 게 돼요. 언제는 뭐 경협주였지만 또 언제는 아닌 게 돼요. 바뀌어요. 이게 이제 테마죠. 근데 업종은 해당 종목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 변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돼요. 예를 들면 통신주. 이건 테마입니까? 업종입니까? 업종이죠. 왜? SK텔레콤, KT, LG, U+는 누가 봐도 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앞으로는 다른 산업을 할 가능성이 어때요? 별로 없어요. 음식료주. 업종이에요? 테마예요? 업종이죠. 왜? 뭐 농심이나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음식 사업을 완전히 180도 뒤집고 아예 다른 걸로 갈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어차피 산업군은 정해져 있고 그 산업군 내에서만 변화가 있을 뿐이지 계속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테마와 업종은 다르다라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성장 테마주가 어떻게 출현하는지부터 볼게요. 글로벌 경제라든지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거나 국내 정부 정책이 변화할 때 성장 테마주가 출현합니다. 아까 제가 성장 테마주는 뭐라 그랬죠? 시세가 강하고 길고 오래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경제, 산업, 패러다임 변화나 국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잘 봐야겠죠. 그래야 성장 테마주의 수익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끊임없는 뉴스와 이슈를 확인하고 분석도 하셔야 됩니다. 쉽진 않겠죠. 어차피 주식 공부가 원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런앤런에서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릴게요. 자, 글로벌 경제 및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부터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관련주 성장. 지금은 4차 산업 관련주가 많이 죽어있지만 예전에 코로나 이전 시기에는 4차 산업 관련주라고 해서 한번 테마 형성되면서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이것 또한 성장 테마주죠.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AR과 VR 시장 성장으로 메타버스도 주목받죠. 자율주행차나 플라잉카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성장
그죠? 근데 성장 테마주, 순환 테마 아니고요. 성장 테마주, 시세가 강하고 길게 가는 경향이 있는 성장 테마주. 어디서? 글로벌 경제라든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이런 성장 테마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또 국내 정부 정책의 변화예요.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미국 정책이 중요한데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강화했죠. 자, 미국의 대통령, 이전 대통령 누굽니까? 트럼프, 지금의 대통령은 누구죠? 바이든입니다. 둘은 성향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달라요. 자, 트럼프는 어때요? 트럼프는 환경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업 친화적이고요. 뭐 석유든 뭐든 뭐 환경 오염시켜도 상관없어. 일단 성장이 최고야. 이게 트럼프입니다. 바이든은 아니에요. 바이든은 친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알리백이라든지 또 탄소 제로 정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도 관련주의 주가가 현격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친환경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화하게 되면 친환경 관련 주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탈석유라든지 탈원전 정책을 짜면 대체 에너지 투자가 확대가 되니까 이 대체 에너지 관련 주가 또 움직일 수 있죠. 태양광 풍력이라든지 전기차 수소차 시장이 성장하는 것 또한 뭐죠? 국내 정부 정책의 변화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네, 성장 테마주입니다. 성장 테마주. 그러면 순환 테마주의 패턴을 한번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기와 특정 이슈에 민감하다 그랬습니다. 특정 시기는 올림픽, 월드컵, 성거,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죠. 계절 이런 게 이제 특정 시기예요. 여름에 뭐 에어컨 관련주 움직인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때 뭐 IT 부품주 움직인다. 선거 때 정치 테마주 움직인다. 월드컵, 올림픽 때 뭐 TV 만드는 업체들 움직인다. 이런 거고요. 특정 이슈는 북한 도발, 한일 관계 악화, 국지적 전쟁, 질병.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질병은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요. 이 코로나19 질병도 순환 테마주예요. 성장 테마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순환 테마예요. 질병이 있을 때마다 반짝하고 없어졌다가 있을 때 반짝하니까 네, 순환 테마예요. 코로나19는 성장 테마가 절대 아니고요. 북한 도발도 순환 테마예요. 돌발이 있을 때마다 방산주 움직이니까. 한일 관계 악화될 때마다 뭐 모나미 올라가고 이게 이제 순환 테마주입니다. 이제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순환 테마주의 패턴을 볼 때 요걸 활용하면 좋아요. 이슈 달력. 지금 이게 달력을 하나 만들었는데 주식을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큰 달력을 하나 사세요. 그리고 큰 달력에 경제 일정,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다 써놓으세요. MWC, 뭐 CES, 그 다음에 뭐 FMC 회의라든지 이런 글로벌 경제 일정들 있잖아요. 그걸 다 써놓으세요. 1년의 일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 써놓으시면 그 일정이 가까울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슈 달력을 만들고 각 경제 행사 이벤트들을 다 써놓고 과거에 그 이벤트에 근접했을 때 어떤 종목이 움직였을까를 보시고 선취매를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슈 달력을 만들어서 순환 테마주를 매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테마주를 분석할 건데요. 일단 최근에 기사나 이슈 송출이 빈번하고 움직임이 활발한 테마를 선정합니다. 각 테마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 전체를 정리하고요. 각 종목별 모멘텀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최근에 활발한 테마는 뭐가 있어요? 로봇이죠. 로봇을 한번 예로 들면 어때요? 로봇 테마를 선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로봇에 분류되어 있는 종목 전체를 다 정리합니다. 국내 상장되는 기업 중에 로봇 관련주를 싹 정리해야 돼요. 그럼 최소한 몇십 개 될 거예요. 또 각 종목별로 모멘텀이라든지 기술적 위치를 봐야 돼요. 모멘텀이 좋은데 기술적으로 싸다면 한번 매수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죠? 네, 테마주, 성장 테마주를 분석해서 매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매매 방법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부터가 이제 그 내용인데 성장 테마주는 테마주 움직임을 확인한 후에 주변주를 탐색하는 전략이 선취매보다 유리합니다. 근데 순환 테마주는 이슈 송출 후에 매수되는 것보다 선취매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장 테마와 순환 테마는 매매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랬죠? 어떻게 다르죠? 성장 테마주는 선취매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아요. 그 산업 내에서 어떤 종목이 치고 갈 때 비슷한 종목을 사서 그 수익을 따라서 내려오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거고 순환 테마는 선취매를 하는 게 유리해요. 올라간 다음에 보지 말고 선취매를 해야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볼게요. 자, 성장 테마주는 예를 들어서 로봇주를 볼게요. 난 로봇주가 좋을 것 같아. 로봇주를 한번 남들이 모를 때 사보자. 이거보다는 로봇주가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로봇주 내에서 아직 안 움직인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올림픽 테마주로 한번 해볼게요. 올림픽 테마주로 막 TV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네? 한번 따라가 볼까? 이거보다는 올림픽 일정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에 관련주를 미리 사놓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선취미하는 게. 네. 요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테마주입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장 테마주와 순환 테마주가 있고요. 두 가지의 특성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가지 테마주는 매매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성장 테마주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가 갑자기 우상향을 보이다가 이게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런 종목을 이런 데서 따라잡기는 부담스러워요. 그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일단 성장 테마주는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이 급등할 때 덜 올라간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을 짜자라 그랬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급등했으면 오케이, 2차 전지주 내에서 좀 덜 올라간 종목을 매수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죠. 에코프로가 급등한 날 에코프로 BM도 급등을 하긴 했으나 윗꼬리가 달리면서 상승폭은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심플하죠. 자, 매수를 해봤습니다. 매수한 시기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갑니다. 성장 테마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주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변주가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대장주를 따라잡으면 조금 리스키하니까 높은 위치에서 사야 되니까 대장주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종목을 후차적으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막 매수하시면 안 되고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기술적인 위치, 실적 전망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야겠죠. 뭘 매수할 때? 성장 테마주를 매수할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음 볼게요. 영화테크입니다. 영화테크는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폐배터리 관련주가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 종목을 딱 사기는 어때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좀 안 오르거나 덜 오른 종목이 뭐가 있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찾냐? 자, 파워로직스입니다. 이 종목도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영화테크가 급등할 때 요 흐름이었어요. 역시 상승이 나오긴 했으나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다시 내려와서 접근하기에는 훨씬 더 영화테크보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매수를 한 다음에 시점을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는 흐름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장 테마는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부분이죠. 하나 더 볼까요? KH바텍입니다. 힌지 관련된 종목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KH바텍이 막 날아갑니다. 그죠? 날아가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크다라고 하면서 날아갔는데 요 위치에서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상대적으로 기술적 부담이 적은 다른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를 보는 거예요. 뭘 볼까?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 포함되는 테마주예요. 요 위치예요. 저점보다는 올라오긴 했지만 KH바텍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성도 좋은 종목이고요. 요 위치고 매수가 됐고요. 하나, 둘, 이틀 만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성장 테마주는 일단 테마 성장이 크게 올라오고 대장주가 올라갈 때 그 대장주를 따라잡지 말고 같은 섹터 내에서 뭐가 올라갈까 생각을 해서 그 종목을 잡자. 요겁니다. 요게 이제 매매 방법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순환 테마입니다. 순환 테마는 상승하는 거 보고 매수하랬어요? 그냥 미리 선취매하랬어요? 선취매해야 됩니다. 왜? 이슈는 어차피 나와 있어요. 일정이. 그죠? 그 일정 전에 사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TV입니다. 볼게요. 이 시기가 뭐냐면 도쿄 올림픽 시기였어요. 도쿄 올림픽 시기에는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올림픽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그냥 선취매를 해놓는 거예요. 선취매를 미리. 그 다음에 올라가겠죠. 도쿄 올림픽이 진행될 때 이 위치에서 사면 좀 부담이 되니까 미리 사는 겁니다. 요건 일정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올림픽은 어차피 주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다음 볼게요. ABL 바이오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체죠. 근데 미국 아마케, 3대 아마케 중에 하나죠.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아마케 전에 선취매를 한번 해놓는 거예요. 아마케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그럼 선취매를 해놓다가 아마케로 인해서 올라가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네. 순환 테마는 선취매 전략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볼게요. KTNG인데 이건 제가 아무 표시도 하진 않았어요. KTNG는 이제 순환 테마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왜 제가 마지막으로 뽑았냐면 배당주니까. 배당을 많이 주죠. 보시면 언제부터 강했어요? 12월 달이 오고 강했습니다. 물론 이제 12월 달에 배당주가 다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연말에는 배당주가 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연말을 노리고 선취매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은 테마주 분석하기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성장주와 테마주를 구분하고 각각의 매매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적응시킬 수 있으면 이 20분이 정말
알찼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의에 50분짜리 풀버전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난 런앤런 강의들 모두 다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정리해놨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교육 영상 마음껏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주말에는 쉬었다가 평일 장중에 시황과 또 종목과 또 교육 강의 내용들 제가 충분하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